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퍼에서 축구를 시작해 토트넘의 유스 시스템을 거치면서 올라왔던 토트넘 아스퍼의 선골 유스 올리버 스킵 선수가 유스 시절만큼의 기대치를 좀처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토트넘 아스퍼를 떠나 레스터 시티로 공식적으로 이적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토트넘 아스퍼는 올리버 스킵 선수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이적료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올리버 스킵은 잉글랜드 국적의 토트넘 아스퍼 유스 출신 선수로서 즉 소속 국가에서 훈련을 받은 선수이자 소속 클럽에서도 훈련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로스터를 채워 넣을 때 정말 고민 없이 넣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선수이기도 하고 올리버 스킵 선수는 2000년생 아직도 만 23세에 불과한 젊은 선수인데다 최근에는 미드필드 포지션은 물론 풀백과 센터백까지 소화할 정도로 멀티성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의 스쿼드 플레이어로서는 높은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올리버 스킵 선수는 특유의 투박함과 창조성 부재로 토트넘과 같은 빅클럽 미드필더로서는 한계를 가지는 선수였고 계속해서 시즌을 거듭했음에도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올리버 스킵 선수는 토트넘 아스퍼 1군팀에서 6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시즌도 주전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올리버 스킵 선수의 시장 가치는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간 뒤 정체가 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올리버 스킵 선수의 현재 시장 가치는 1500만 유로 하나 약 220억 원 수준으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다소 평범한 수준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올리버 스킵 선수는 자신의 정체된 커리어를 살리기 위해 레스터 시티로 이적하는 결정을 바로 지난 주말에 내렸었는데요. 토트넘으로서는 올리버 스킵 선수가 최근 폼이 좋지 않고 원래 가지고 있는 몸값도 낮은 수준이다 보니 높은 이적료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이적은 아니었는데 그런 와중에 풋볼 런던에서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놀랍게도 토트넘 아스퍼는 올리버 스킵 선수에 대해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이적료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아스퍼가 월요일 밤 열리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앞두고 레스터 시티에 영구적으로 합류한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의 매각을 확정했다. 이 23살의 선수는 5살 때부터 이 클럽에 소속되어 왔으며 2018년 시니어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이 클럽을 위해 105경기에 출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레스터 시티에서 경력을 계속할 것이다. 올리버 스킵은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5년 계약을 체결했고 스퍼스는 추가 비용 옵션을 포함하여 2,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게 된다. 또한 토트넘은 이 거래의 일부로 올리버 스킵에 대한 판매 조항까지 가지게 된다. 이번 이적은 두 팀이 레스터에서 오후 8시에 개막하는 시즌 개막전에서 만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루어졌으며 올리버 스킵은 새로운 팀원들이 실제로 활약하는 모습을 처음 볼 수 있는 기회다. 레스터 시티의 공식 웹사이트와 인터뷰에서 올리버 스킵은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레스터 시티와 계약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우리가 모든 경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선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선수단을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흥미로운 선수들이 많이 있고 이 그룹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가 정말 기대된다. 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나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했고 나를 팀에 영입하게 되어 기뻐했다. 선수로서 그런 흥분을 느낄 때 경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스태프들도 나를 알고 있다. 스티브 쿠퍼는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함께 일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관계가 있고 난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토트넘 아스퍼는 앞으로 올리버 스킵의 이적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와의 거래에 매각 조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그들이 스킵의 다음 행보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 조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클럽이 선수의 이적에 그러한 조항을 넣는 추세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리버풀은 올여름 초 파비오 카르발류의 브렌트포드 이적에 매각 조항을 포함시켰고 동시에 바비 클라크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이적에도 한 조항을 넣었다. 리버풀은 이번 여름 초 토트넘 아스퍼가 본머스와 협상한 매각 조항에 따라 도미닉 솔랑케에게 6,500만 파운드를 지불하면서 현금을 얻었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올리버 스킵 선수를 레스터 시티로 이적시키면서 무려 2,500만 파운드 하나 약 430억 원의 엄청난 이적료 수익을 얻었고 심지어는 향후 이적 시 이적료의 일부를 지급받는 이적 조항까지 포함된 토트넘에게는 정말 엄청나게 유리한 옵션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올리버 스킵 선수는 현재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1,500만 유로 하나 약 220억 원 정도로 시장 가치가 매겨진 선수이기 때문에 올리버 스킵 선수를 무려 430억 원에 판매했다는 것은 평가받는 시장 가치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향후 이적 시 이적료까지 일정 부분 지급받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적 수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말은 즉 올리버 스킵 선수가 레스터 시티에서 엄청난 활약을 통해 향후 B클럽으로 이적을 한다거나 하면 토트넘에게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될 텐데 올리버 스킵 선수가 앞으로 레스터 시티에서 자신의 재능을 만개시켜서 더 좋은 선수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